필수 성어 낭독 7번째, 폐포팔입 등 각종 시험 관련 25개의 필수 기초 성어를 공부합니다. 도움이 되신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먼저 부탁합니다. 콘텐츠 작성에 많은 도움이 됩니다. 첫 번째 필수 성어로서 폐포팔입의 사자성어를 소개합니다. 낡을 폐, 도포포, 깨트릴 파, 삭간, 림으로 구성된 폐포팔입은 해진 옷과 부러진 갓, 너절하고 구차한 차림새를 뜻하며 이 동의어로서는 재기, 호환, 폐이, 파간, 폐이, 팔입 등이 있으며 반의어로서는 불알, 황후, 경구, 비마, 거미, 옥식 등이 있습니다. 두 번째 필수성어로서 락정하석의 사자성어를 소개합니다. 떨어질락, 우물정, 아래하, 돌석으로 구성된 락정하석은 우물 아래에 돌을 떨어뜨린다. 다른 사람이 재앙을 당하면 도와주기는커녕 오히려 더큰 재앙이 닥치도록 하는 것이다. 락정하석의 동의어로서는 성인, 지위, 진화, 타급 등이 있으며 반의어로서는 조인, 위락, 설중, 송탄, 상유, 이말 등이 있습니다. 세 번째 필수성어로서 갓난 험조의 사자성어를 소개합니다. 어려울 난, 험할 험, 험할조로 구성된 갓난 험조는 일이나 생활 속에서의 곤란, 좌절, 위험, 장애 등을 뜻하며 이 갓난험조의 동의어로서는 형극제도, 갓난곡절, 갓난신고 등이 있으며 반의어로서는 일번풍순, 무왕불위, 만사형통 등이 있습니다. 네 번째 필수성어로서 포복절도의 사자성어를 소개합니다. 안을 포, 배복, 끈을 절, 넘어질 도로 구성된 포복절도는 배를 안고 넘어진다. 몹시 웃는 것이다. 배를 움켜쥔 채 숨이 끊어지고 몸이 넘어질 만큼 크게 웃는 모습. 아무리 웃지 않으려고 해도 자기도 모르게 배를 안고 넘어질 정도의 자지러지게 웃는 웃음을 뜻하며 유사어로서는 가가대소, 만당홍소, 박장대소, 봉복절도, 앙천대소, 파안대소, 헌희약공 등이 있으며 반의어로서는 노기충천, 통부욕생 등이 있습니다. 다섯 번째 필수성어로서 난이포식의 사자성어를 소개합니다. 따뜻할 난, 오디, 배부를 포, 먹을 식으로 구성된 난이포식은 따뜻한 옷에 음식을 배불리 먹는다. 생활에 부자연스러움이 없음을 뜻하며 옷을 따뜻이 입고 음식을 배부르게 먹는다. 의식 걱정이 없는 부유한 생활을 뜻한다. 동의어로서는 풍의족식, 반의어로서는 기한교박 등이 있습니다. 여섯 번째 필수성으로서 흥진비례의 사자성어를 소개합니다. 흥겨울 흥, 다할진, 슬플 비, 올 내로 구성된 흥진 비례는 즐거운 일이 다하면 슬픈 일이 오고 고생이 다하면 즐거움이 온다. 흥망성쇠가 번갈아 온다라는 뜻으로 사용되고 있으며 유사어로서는 고진감래, 낙극애생 등이 있으며 반의어로서는 낙극생비 등이 있습니다. 일곱 번째 필수성으로서 난형난제의 사자성어를 소개합니다. 어려울 난, 맏형, 어려울 난, 아우제로 구성된 난형 난제는 누구를 형이나 아우라 하기 어렵다. 두 사물의 낮고 못함을 분간하기 어렵다라는 뜻으로 사용되고 있으며, 이 난형 난제의 동의어로서는 일구지학, 환난지교, 막상막하, 백중지세, 호각지세, 우열남부, 대동소이, 오십보, 백보 등이 있으며 반의어로서는 반목성수, 은단의절 등이 있습니다. 여덟 번째 필수성으로서 난가일몽의 사자성어를 소개합니다. 남녕남, 가지가, 한일, 꿈몽으로 구성된 난가일몽은 남쪽 나뭇가지의 꿈, 일장춘몽, 첫 번째, 덧없는 한때의 꿈. 두 번째, 인생의 덧없음. 세 번째, 꿈과 같이 헛된 한때의 부귀영화를 뜻하며, 이 난가일몽의
동의어로서는 의몽, 난가지몽, 난가몽, 계몽, 황량미몽, 일장춘몽, 한단지몽, 무산지몽, 부생양몽 등이 있으며 반의어로서는 몽상승진 등이 있습니다. 아홉 번째 필수성으로서 파사현정의 사자성어를 소개합니다. 깨뜨릴 파, 사악할 사, 드러낼 현, 발을 정으로 구성된 파사현정은 그릇된 것을 깨뜨리고 올바르게 바로잡는다. 그릇된 것을 깨뜨리고 바른 것을 드러내다라는 뜻으로 사용되고 있으며 이 파사현정의 동의어로서는 거사부정, 척사위정 등이 있으며 반의어로서는 원후치월 등이 있습니다. 열 번째 필수성으로서 표리부동의 사자성어를 소개합니다. 거표, 속니, 안이불 같을 동으로 구성된 표리부동은 겉과 속이 다르다. 마음이 음흉하여 겉과 속이 다르거나 말과 행동이 다르다. 라는 뜻으로 사용되고 있으며 이 표리부동의 동의어로서는 구밀복금, 양두구육, 표리부일 등이 있으며 반의어로서는 표리여일, 언행일치 등이 있습니다. 11번째 필수성으로서 일패여수의 사자성어를 소개합니다. 한일, 질패, 같을려, 물수로 구성된 일패여수는 여지없이 참패하다라는 뜻으로 사용되고 있으며 이 일패여수의 동의어로서는 일패, 도지, 주회, 기갑, 괴부, 성군 등이 있으며 반의어로서는 출기, 재성, 기계, 덕성, 첩보, 빈전 등이 있습니다. 12번째 필수성으로서 남은 북철의 사자성어를 소개합니다. 남력남 수레바퀴 원, 북력북 수레바퀴 철로 구성된 남은 북철은 수레체는 남쪽으로, 바퀴 자국은 북쪽으로, 남쪽으로 가려는 사람이 북쪽으로 수레를 몰다 행동과 목적이 서로 맞지 않거나 일의 결과가 의도와는 반대로 진행된다. 라는 뜻으로 사용되며 이 남은 북철의 동의어로서는 배도이치, 분도양표 등이 있으며 반의어로서는 지동도합, 유명시종, 유적방시 등이 있습니다. 13번째 필수성으로서 남각 라무의 사자성어를 소개합니다. 남력남, 성곽곽, 넘칠람, 우필이우로 구성된 남각 라무는 남각이 함부로 우를 분다는 말로 능력이 없는 사람이 능력이 있는 것처럼 속여 외람되이 높은 자리를 차지한다는 뜻을 뜻하며 동의어로서는 라무충수, 음옥혼주 등이 있으며 반의어로서는 경의분명, 화진과실 등이 있습니다. 14번째 필수성으로서 주마간화의 사자성어를 소개합니다. 달릴주, 말마, 볼간, 꽃화로 구성된 주마간화는 말을 타고 꽃 구경하다, 대충대충 보고 지나치다, 대강 훑어보다라는 뜻으로 사용되고 있으며 이 주마간화의 동의어로서는 주마간산, 주마간화, 부강락영, 청정점수 등이 있으며 반의어로서는 각답실지, 편벽임리 등이 있습니다. 15번째 필수성으로서 남귤북지의 사자성어를 소개합니다. 남력남, 귤나무귤, 북력북, 탱자지로 구성된 남귤북지는 강남의 귤을 강북에 옮겨 심으면 탱자로 변한다. 사람은 환경에 따라 악하게도 되고 착하게도 된다. 변화한다는 뜻으로 사용되며 이 남귤북지의 동의어로서는 귤화유지, 위지, 반복, 무상 등이 있으며 반의어로서는 사부계획, 시종일관 등이 있습니다. 16번째 필수성으로서 풍찬노숙, 참풍숙노, 노참풍숙, 참풍노숙, 노숙풍찬의 사자성어를 소개합니다. 바람풍,
먹을 찬 이슬로 먹을 속으로 구성된 풍찬을 오속은 바람과 이슬을 무릅쓰고 밖에서 먹고 자고 자다. 큰 뜻을 이루는 사람의 모진 고초, 여행의 괴로움을 겪다라는 뜻으로 사용되고 있으며, 이 풍찬 노숙의 동의어로서는 평민 백성, 등한 지배 등이 있으며, 반의어로서는 영웅호환, 영웅호걸 등이 있습니다. 17번째 필수성으로서 필부의 사자성어를 소개합니다. 필필 지압이 부, 필필 지음이 부로 구성된 필부, 필부는 서민, 학식이나 지모가 없는 평범한 사람, 평범한 남자와 여자, 하나의 사내와 하나의 계집을 뜻하며 이 평범한 남녀를 가리킵니다. 이 필부의 동의어로서는 평민, 백성, 등한 지배 등이 있으며 반의어로서는 영웅호환, 영웅호걸 등이 있습니다. 18번째 필수성으로서 남전생옥의 사자성어를 소개합니다. 남빌람, 밭전, 날생, 옥옥으로 구성된 남전생옥은 남전은 예로부터 아름다운 옥이 산출하듯이 명문에서 훌륭한 인물이 나온다는 뜻으로 사용되며 남전현에서 좋은 옥이 나온다. 훌륭한 집안에 훌륭한 자식이 태어난다는 뜻으로 사용되고 있으며, 이 동의어로서는 남전추록, 마중지봉, 장문유장 등이 있으며, 반의어로서는 근묵자학 등이 있습니다. 19번째 필수성으로서 남풍불경의 사자성어를 소개합니다. 남영남, 바람풍, 안이불, 겨룰경으로 구성된 남풍불경은 남방지역의 풍악은 미약하고 생기가 없다. 일반적으로 힘 또는 세력을 떨치지 못한다. 상대의 적수의 위세가 세미하다. 운세가 신통찮다는 뜻으로 사용되며 이 남풍불경의 동의어로서는 무소자기, 외축부전 등이 있으며 반의어로서는 용왕직전, 소향무적 등이 있습니다. 20번째 필수성으로서 태연자약의 사자성어를 소개합니다. 클태, 그러할 연, 몸자, 같을 약으로 구성된 태연자약은 마음의 추행동을 받아도 동요하지 않고 천연덕스럽다라는 뜻으로 사용되고 있으며 이 태연자약의 동의어로서는 안지약소, 양무기사 등이 있으며 반의어로서는 혼비백산, 탐턱부안, 심경육도 등이 있습니다. 21번째 필수성으로서 낭자야심의 사자성어를 소개합니다. 성냥이, 이리랑, 새끼자, 들야, 마음심으로 구성된 낭자야심은 늑대 새끼는 작아도 흉포한 성질이 있어 길들이기가 어렵다. 흉포한 사람의 마음은 교화하기 힘들다. 성냥이는 나면서부터 야성이 있어 좀처럼 길들여지지 않는다라는 뜻으로 사용되고 있으며 이 낭자야심의 동의어로서는 야심발발, 심헌술알, 낭심구패 등이 있으며 반의어로서는 적자지심, 경경중심, 심지선량 등이 있습니다. 22번째 필수성으로서 패추천금의 사자성어를 소개합니다. 피폐할패, 비추, 일천천, 쇠금으로 구성된 패추천금은 자기 집에 낡은 빗자루를 보배처럼 여기다. 자기의 물건이 비록 좋지 못하거나 가치가 없더라도 자신은 아주 귀중하게 아끼는 것이다. 뜻하며 이 패추천금의 동의어로서는 패추자진 등이 있으며 반의어로서는 기약패사 등이 있습니다. 23번째 필수성으로서 낭중지추의 사자성어를 소개합니다. 주머니낭, 가운데중, 갈지, 송곳추로 구성된 낭중지추는 주머니 속에 송곳저 재능이 뛰어난 사람은 숨어있어도 남의 눈에 드러난다. 주머니 속에 송곳이 끝이 뾰족하여 밖으로 나오는 것 같이 재능이 뛰어난 사람은 그 재능이 반드시 나타난다는 뜻으로 이 낭중지추의 동의어로서는 추천낭중, 궁계, 일학 등이 있으며 반의어로서는 부로봉망 등이 있습니다.
24번째 필수성으로서 태산 앞날의 사자성어를 소개합니다. 걸테, 매산, 누를 압, 알란으로 구성된 태산 앞날은 큰 산이 알을 누른다. 큰 위력으로 내리 누른다. 아주 손쉽다. 매우 강하여 상대가 얻거나 일이 매우 용이하다. 강한 자가 약한 자를 억압하다. 절대적인 우세를 점하다라는 뜻으로 사용되며, 이 태산 앞난의 동의어로서는 천하 무적 등이 있으며, 반의어로서는 이란 투석 등이 있습니다. 25번째 필수성어로서 조기 발발의 사자성어를 소개합니다. 아침조, 기운기, 우쩍 일어날 발, 우쩍 일어날 발로 구성되어 있으며, 이 기운이 흘러 넘치다, 팔팔하다라는 뜻으로 사용되며, 이 조기 발발의 동의어로서는 조기 봉발, 생기 발발 등이 있습니다. 반의어로서는 모기 침침, 사기 침침 등이 있습니다. 이로써 총 25개의 사자성어를 공부하였습니다. 고사와 출처 예문은 유튜브 재생 목록에 가다나다 목차에서 해당 성어를 찾아보시면 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유튜브에 구독과 좋아요를 부탁합니다. 콘텐츠 작성에 많은 도움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를 부탁합니다.